자, 내 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아, 팀장님, 예, 뭘 봐야 되죠? 그러게요. 근데 너무 많아요. 또 볼라 그러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유로화 강세 폭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왜냐면 스페인이 정부 구성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튀었냐?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보면 달러 환율 보통 이렇게 1.5% 가까이 급등을 해버리면 환율이 급락을 해야 되거든요. 별로 안 그렇지는 빠져요. 못해요. 지금 2원 현재로선. 정도 빠지고 있죠. 자, 시장에서는 뭘 보고 있냐면 외국인들 보면 얘들이 별로 안 사요. 삼성전자만 어마무시하게 지금 사는데, 현물 쪽에서. 현물 쪽에서 그것만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누가 끌어올렸냐면 외국인의 선물로 인해서 수량으로 보면 7,300계약 이렇게 사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기관들의 특히 금융투자 위주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올라갔지만 별로 그렇게, 그쵸? 근데 왜 이런 식의 발생을 하냐면, 자, 오늘 내일 새벽이죠. 알파벳 실적. 알파벳 실적 발표가 되는데 그렇게 꼭 낙관적이지만은 않아요. 아마존처럼 왜냐면 나오지 못할까요? 아마존과 페이스북과의 경쟁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광고 단가가 여전히 문제가 좀 삼고 있거든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일단 뭐 PC 디플레이터가 발표가 돼요. 셧다운 이슈 때문에 2월과 3월과 같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뭐 전년 대비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연말로 가면 갈수록 부담이 될수 부담 있겠네요. 인플레이어율은 높아질 수튈 있겠네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 그러면 내일이죠. 내일 우리나라 증시 끝나고 나면 5월 1일 날 쉬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5월 1일 날 정말 많은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FOMC도 있지만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도 있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도 있고 여러 가지 발표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어가 이렇게 낮은데 연준이 뭐 매파적인 발언을 하겠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3월 달에 언급했었던 내용들. 그 중국과 유럽의 경기둔화 이슈.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그다음에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파월이 언급을 했었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지연시키고 인내심을 갖게 만들었던 요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그와 관련된 사안들이 3월 FOMC 이후에 하나둘씩 해소됐어요. 근데 중국의 경제지표 자체가 최근 들어서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그다음에 유럽의 경제지표를 볼때두 가지를 봐요. 이코노미스트들이 두 가지를 보는데 뭘 보냐면 제조업 PMI. 그다음에 하나는 이포 지수, IFO 기업 환경 지수. 근데 기업 환경 지수가 돌아섰어요. 물론 이제 제조업 지표야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주변 여건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독일, 이거는 트럼프의 발언, 이게 자동차 자동차와 관세. 관련된, 근데 지난 3월 말에 그 미국 쪽에서 90일 연장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월 18일까지 이거를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5월 18일에서 10월 달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지만, 트럼프가 관련돼 가지고 또 유럽에 보복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중국에서 유럽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이러다가 연준에서, 일단은 뭐 그게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버리면, 파월 연준의장이 여기에서 여전히 지난번과 같은 내용보다는 소폭이, 좀 개선되고 있어,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시장에서는, 이거 매파적인 내용으로, 그러니까 완전하게 매파적인 발언들은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발언 하나를 가지고 해석을 좀 해석을 하는 데 강하게 할 있어서 수 있겠죠. 시장에서 강하게 할 수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달러 강세 요인.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지켜보고 넘어가자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뭐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지만 이거는 지난주 말에 이제 되돌림현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걸 말고 그러면 뭐 내일 중국 경제지표 발표가 있죠. 그다음에 모레 한국 수출입 통계라든지 미국의 경제지표, 거기다가 FMC.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말에 이제 고용보고서.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좋아요.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그러면 고용지표 잘 나오면 따라 강세네? 네. 그러니까 강세 요인이 많아요, 사실은 지금 보면. 그렇죠. 네. 근데 거기다가 파월 연준의장 또한 여전히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기에는 지금 주변 여건들이 하나둘씩 개선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내용들로 받아들일 수. 그러니까 그동안 통화정책 회의가 연준의 FOMC가 시장의 뭐 윗방향으로 갔다라면 이번 FOMC는 중립 이하의 이벤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결과가 시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FOMC 회의에서의 얘기들도 요즘은 그냥 이제 지금 트럼프와 같이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지금 고민에 빠질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생각보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좀 시장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딱 지금 이제부터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군요. 그 대외적인 그런 얘기들이요.